골짜기에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온종일 악취가 뒤섞인 수증기를 내뿜는 이 공장이 영풍그룹 석포제련소입니다. 제련소 주변 황폐한 산이 눈길을 끕니다. 산비탈을 따라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제련소 뒷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이 나무 앞에가 다 죽어버렸네요. 예, 예. 여기 이제 예. 이 앞으로도 예.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쪽 능선에서 올라오면은 그 골고리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보여요. 아.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나무가 고사하는 지역이 예. 넓어지는 거죠, 지역이. 주민들은 나무가 말라 죽는 원인으로 석포 제련소를 의심합니다. 풀만 있는 데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산불난데 저기가 아. 제련소가 있는 쪽 그 능선에는 네. 나무가 다 죽는데 네. 제련소 반대쪽에는 나무가 죽는 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제련소 영향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나무가 죽어가는 양상도 특이합니다. 이렇게 고사하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나무가 뭐 네. 생명력을 다해가지고 네. 고사할 것 같으면 솔방울이 떨어지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달려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껍질부터 썩어 내려앉고 잎이 마르고 그 다음에 껍질이 네. 썩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원 꽁치가. 석포제련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과수원. 사과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꽃잎이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게 해도 너무하잖아.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 몇 달 안으로 죽는 거지. 말라 죽은 사과나무도 보입니다. 소나무가 죽은 양상과 흡사합니다. 지금 농부도 제련소를 의심합니다. 아, 이게 전부야 이게. 아 이렇게 안 보이잖아. 아 이게요? 그냥 뒤덮고 있는 거네요. 보이질 않잖아요. 아. 이 전부 다 그냥 구름같이 예.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아침에는 새벽 5시 정도 되면은 전부 이래 계속. 아 어우 이 연기 이렇게 콸콸 나오네. 이런 게 갖다 콱 덮으면은 예. 냄새에다가 예. 전체가 그냥 안개같이 네. 동네가 딱 덮여본다니까. 애써 키운 사과나무가 말라 죽고 있지만 농부는 속만 앓고 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네. 어떤 우리가 뭐 네. 학문적으로나 뭐 어떤 그런 쪽으로 네. 이게 뭐 판명 난 게 아니니까 괜히 섣불리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 예. 우리가 뭐 자료도 없고. 원래 봉화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봉화 송정리천 일급수 맑은 물이 사시사철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영풍그룹 석포제련소는 바로 이 물을 끌어올려 아연을 만듭니다. 런던 비철 금속 경매장에서 석포영풍제련소에서 나가는 아연이 품질 면에서 세계 톱이거든요. 그거 비결은 바로 이 송정리천에서 내려오는 이 일급수 맑은 물을 채수를 해서 그 제련소에서 제련 과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연의 품질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광석을 녹여 아연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카드뮴과 납등에 함유된 오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석포제련소 뒤편 언덕. 제련 과정에서 나온 유독성 찌꺼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하로 스며들거나 강에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생태도 변했습니다. 그 많던 물고기들이 좀 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래 바위를 들심은 도망가던 거 다다닥 보이거든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네요. 네. 어린 시절 종일 물장구 치며 멱을 감던 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막
입술이 새파래지고 네. 추워지잖아요. 여름에도 춥거든. 그럼 이 바위에 따뜻해진다고 네. 이 바위에 누워서 이제 몸을 녹이고 또 물에 들어가고 하루 종일 물에서 살았지요. 뭐 여기서요? 예. 죽어가는 강. 신기선 씨는 고향을 잃었습니다. 어느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물관리를 등하시하던 나라 있습니까? 저는 그 붕괴하는 겁니다. 자연만이 병든 것이 아닙니다. 석포재련소에서 근무하던 진현철 씨. 이게 매일 드시는 약이에요? 일한 지 7년 만에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데 몸이 막 처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계속 네. 처지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이 내려졌냐면 백혈 급성 백혈 골수암이라고 딱 진단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작업 환경은 어땠어요? 이렇게 일하시는 환경은? 환경은 그 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네. 그 김이 다 그 좋지 않은 김이에요. 아니 그 공기가 날아가서 2-300m 날아가서 나무가 죽는데 직접 옆에서 쏘이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영풍 석포재련소가 들어선 지 근 50년. 산 좋고 물 맑은 고장 봉화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